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조폭 같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배선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선생입니다. 쓰레기. 오늘은 크리스마스 당일이고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간단하게 오프닝 촬영 진행하고 오늘도 기초 표현 이어서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저의 소재는 뭐냐? 바로 분무기와 그리고 줄넘기와 주사위이고요. 크리스마스 별 탈 없이 잘 마치고 온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 우리 학원 친구들에게 간곡히 부탁 한마디. 얘들아 열심히 하자. 잘해보자. 좀 더 관찰하고 잘 좀 해보자 얘기하고 진행했던 것들 약속 잘 지키고. 여러분 다들 같은 심정일 거예요. 다들 학원에서 수정도 많이 듣고 혼도 많이 나고 지적도 많이 받고 할 건데 선생님 말 잘 듣고요. 진행 잘해서 좋은 결과? 오케이. 자 그러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신안하고 제작 지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시간 30분 소요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좀 간단하게 완성하는 거 보여주고 조금 밀도를 낸 그림이고요. 주사위와 줄넘기, 파란색 줄넘기 그리고 주황색 분무기 되겠습니다. 저 헤드 부분은 흰색인데 약간 투명한 반투명 정도의 소재였고요. 오늘도 이제 우울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집에 와서 유튜브 촬영 마저 하고 이제 저도 빨리 자야죠. 자고 빨리 크리스마스를 잊어야 합니다. 요 컬러는 늘 제가 애용하고 있는 코발트 블루 슈 패스 컬러에서 나오고 있는 블루 컬러고요. 요 컬러는 제가 정말 이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 그러니까 블루 발색이 수채화로는 조금 이제 채도가 낮아지기가 쉬운데 저 컬러 같은 경우는 채도를 살려주기가 매우랑 굉장히나 섞여서 매우 좋습니다. 블루 채도가 좀 약하다 싶은 분들은 저 제품 좀 사용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일산에 길미술학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도 이제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매일매일 저에 대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일산에서 입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입시가 끝나면 또 내년 입시생들 모집해서 입시반을 꾸려야 되죠. 그래서 상시 모집하고 있고 한 10명 내외로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상담 이제 고3 되는 분들 상담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톤을 잡은 부분은 코발트 블루 휴에다가 바로 인디고나 이제 블루 계열 그리고 블랙 이렇게 어둠 쪽을 좀 섞어버리면 좀 이제 채도가 좀 죽더라고요. 그래서 신한 컬러에 있는 프루시안 블루나 아니면 그 수채화에 있는 그냥 코발트 블루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같이 섞어서 블랙이랑 인디고랑 같이 섞어주면 아주 훌륭한 채도 단계가 나와진다. 저 방금 저 부분은 이제 마카로 빠르게 칠을 했죠. 예. 마카가 편하잖아요. 저게 이제 바로 이제 발색도 되고 정리도 요긴 하고 그리고 저 상태에서 이제 생블랙으로 조금 톤 단계 냈고요. 네. 좀 급하게 하는지라 조금 형태가 뒤에 부분이 좀 길어졌네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생긴필로 그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흰색 물체 이제
배치를 좀 잘해야 돼요. 흰색 물체는 아무래도 흰색 종이 위에서는 보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애들도 이제 감각적으로 그걸 아는 거죠. 흰색 물체를 흰색에 그렸을 때 안 보이는 걸 아니까 저걸 이제 잡아요. 잡는데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 해주셔서 약간 좀 튀지 않는 흰색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톤으로 배경을 이제 떼어내 줘야 되는데 저걸 이제 너무 강하게 잡다 보면 이제 흰색이 회색이 돼버리죠. 주조색을 지켜줘야 합니다. 예, 주조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컬러,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컬러의 메인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줄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코발트 블루 휴를 사용을 했지만 저기엔 이제 프루시안 블루라든가 인디고라든가 이제 포스터 블랙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주조색은 코발트 블루 휴가 되는 거죠. 예, 그 기준은 딱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컬러의 색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채색으로 옮길 때는 대략 한 60-70%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저게 이제 주조색으로서 아 저게 파란색이구나, 깜장색이구나, 검정색, 깜장색, 주황색이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저 흰색 물체 저 손잡이 부분 또한 흰색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뭐 반사광 같은 게 윗부분에 좀 없지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톤을 넣어줘서 최대한 배경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분무기 다들 어디 거 사용하시나요? 저는 이제 다이소에 이용하는데 저 분무기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분무기입니다. 머리가 죄송합니다. 예, 조금 집중한다고 가까이 볼 때는 저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대놓고 나올 때가 있어서. 저 분무기는 좀 손잡이가 작아가지고 좀 쓰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모양새는 좀 말끔하니 이쁜데 네, 사용하기 좀 부족한 걸로. 빠르게 화이트를 찍어서 최소한의 마감을 짓는 거죠. 예, 그냥 완성이라고 제출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마감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예, 이제서부터 조금 밀도 있는 채색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한 단계, 두 단계 정도씩 조금씩 더 끊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중간면도 좀 더 이제 파주고, 그려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더빙을 하고 제가 이제 들어보면서 느낀 건데, 제가 이제 약간이란 말, 그리고 제가 이제라는 말, 그리고 좀 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를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고칠 필요 없을까요, 여러분? 좀 듣기에 좀 제가 듣는데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들도 톤을 단계를 더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질이 좋다. 그리고 뭐 게임도 보면은 이제 새로 나온 게임들 보면은 와 진짜 이거 그래픽 쩐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해상도인데 해상도라는 건 픽셀이에요. 점 단위를 얘기하죠. 그 픽셀이 많으면 고해상도가 되는 거고 픽셀이 적으면 저해상도에 이제 화질이 낮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한 90년대에 이제 출시되었던 3D 게임들을 보면 굉장히 각지고 사람이 되게 인공적이잖아요. 그게 이제 픽셀이 적어서 중간면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죠. 예, 굉장히 이제 고화질이 아닌 저화질의 느낌이 나는. 근데 이제 현대로 올수록 화질이 좋아지고 게임이 그래픽이 좋아지고 실사에 가까워진다는 건 그만큼 이제 픽셀이 많아지고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예. 그 말인즉슨 이제 중간 톤이 단계가 굉장히 많이 끊긴다. 예. 그래서 단계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 더 픽셀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좀 더 실사에 가까워지고 그런 건데 입시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톤이란 톤을 내가 가진 시간 동안 많이 끊을수록 픽셀이 많아질수록 해상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화질이 좋아지고 밀도가 높아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 파란색 줄넘기 저도 이제 고등학생 때 써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저게 약간 뛰어넘을 때 그 촉감이 좋지 않나요? 촉감이라고 해야 되나? 질감? 뭐라고 해야 되죠? 넘는 느낌? 네, 저게 찰싹찰싹 하면서 저게 좀 뛰어넘는 느낌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거 말고 이제 나무로 된 손잡이에 이제 검정색으로 된
라인의 줄넘기는 좀 아팠어. 무겁고. 그렇지 않나요? 내가 너무 90년대생 이야기를 했나?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아, 참고로 저는 91년생입니다. 아, 댓글 중에 쌤 보기보다 굉장히 노안이시네요 라고 달아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예, 댓글을 읽고 답글을 달아드렸죠. 예, 뭐 저 늘 노안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뭐 어디 이제 뭐 화이트 엔젤 같은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 항상 이제 재떨이 주고 PC방 가면 이제 항상 뭐 당연히 성인인 줄 알고. 근데 제가 이제 술 담배는 안 해 가지고요. 고등학교 때도 술 담배는 안 했었는데 그때는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요긴하게 쓰일 일이 없었죠. 하질 않으니까. 제가 지금 뭐 착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안 합니다. 술 담배를 입어도 안 돼요. 술은 이제 가끔 이제 뭐 모임 같을 때 있으면. 지금 하는 부분은 돌아가는 원기둥의 저거를 잘 봐야 되죠. 저거를 실제로 헷갈리면 종이 같은 데다가 저 격자를 그려보고 한번 말아서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저거는 이제 말로 백날 설명해봐야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원리를 이해할 때까지는 절대.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게으르면 안 돼요. 알겠지? 길미소라고 한 친구놈들아? 응? 제발 열심히 좀 삽시다. 우리 뭐 아 그리고 지금 부분이 좀 굉장히 잘렸는데 아 제 핸드폰이 풀프레임을 못 담는 점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제가 까먹고 못 내린 겁니다. 예. 사람이 실수를 하는 동물이죠. 이제 막 올렸네. 이제 분무기에서 이제 분무가 되는 현장. 보통 이제 분무기를 뿌리면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톤이 있는 경우는 흰색으로 찍어 바르면 되는데 톤이 없는 데는 또 이제 톤을 만들어 줘야겠죠. 약간 튀지 않게 물방울도 조금씩 맺히고 뭐 저런 부분들. 이제 저하고는 스텐실이라는 붓입니다. 스텐실 분홍색으로. 저기 저것도 이제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여러 가지는 아니고 한 두 개 정도 있던 것 같은데 세 개인가 대중소로. 그래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한 두 개 정도 있으면은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작은 점들 처리할 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완성을 여러분 했습니다. 아,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아, 저 주황색과 파랑색의 보색 충돌. 아, 굉장히 선명하고 예쁜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배선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일산길미술학원 많은 상담 문의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들어가십시오. 예.